아까 전에 하다가 중단됐고요. 한번 어떤 단어라든지 통째로 외우는 것을 잘 하셔야 된다고 선생님 누누이 얘기합니다. 예. 아, 처음부터 다시 하래요. 저기서 안 할 것 같아요. 예? 어차피 두 문제밖에 안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고? 얘는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 should? 옮겨서 해볼까? 다시 보고 해. Should I feed my puppy? 오케이. 뭐라고요?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하루 세 번. 그래, 할 수 있겠다 이제. You should feed it 3 times a day. You should feed it 3 times a day. 였고요. You should feed it 3 times a day. 그럼 3 times a day는 무슨 뜻이에요? 오늘 저녁 오늘 3시에? 3 times a day가 오늘 저녁 3시에입니까? 아니요, 저녁이 아닌데 오늘 3시에인가? 오케이. 무슨 문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묻고 답하는 겁니까? 집에 뭐가 한 마리 있는데,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어? 네. 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먹이를 줘야 되는 거, 밥 줘야 되는 거야. 하루에 몇 번? 그래, three times a day가 무슨 뜻이냐고요. 하루에 세 번. 그래, 무슨 셋입니까? 게다가 선생님이 아까 전에 time이 무슨 뜻도 있지만, 타임이 무슨 뜻도 있지만 시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횟수. 번 횟수. 그래서 three times가 무슨 뜻이다? 세 번. 자, 셋이라는 표현, 3시간이라는 표현은 따로 있습니다. 세 번이고요. three times는 다음 문장에 3시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외웠나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는 누가다? You should walk. 아까 전에 walk라는 단어를 go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하고 오라고 그랬죠. walk의 뜻이 뭡니까? 걷다 하다 쉬고 양념시 뒤에 하다 쉬어서 you should walk. 아니, 걸어 가다 아니야? 뭐 걷다나 걸어 가다나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우부터 걷는 가다지 참. 아우 진짜. 걷다 맞아요. 걷다도 맞고 걸어 가다도 맞고 뛰는 거 말고 기는 거 말고 나는 거 말고 걷는 거야. 어, 걷다 하고 걸어가다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오케이, 그럼 you should walk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걸어가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말로 무슨 뜻으로 바꿔야 돼요?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무슨 뜻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묻는 말. 그게 뭔데요 우리말로? Should you 우리말로 뭐예요? 너는 걸어가야만 하니? 는 영어로는 뭐예요? Should you walk? You should walk. Should you walk? You should walk. Should you walk? 어느 게 묻는 느낌 들어요? Should you walk? 오케이.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문장을 이제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 How long should you walk? 그럼 should you walk? Go to a school? 뭐? Go to a school? 자, 선생님이 진유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표현 통째로 익혀라, 이런 표현 통째로 익혀라 이랬습니다. 응? 네. Go to a school?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이게 go to a school이 그러면 학교로란 뜻입니까? 응? Go가 무슨 뜻이에요? 가다. 그럼 go to a school이 무슨 뜻이 될 것 같아요? 학교에 가다? 내가 필요한 게 학교에 가다입니까? 어디로? 이거라고요. How long should I walk to school?
How long should I walk to school? 학교로가 그건 뭐야? 학교로. 이 정도 했으면 다른 친구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바로 합니다. 학교에서는 뭘까요? In the school. 그 마당에서는 뭐 했어요? 그 마당에서. 그 마당에서라는 표현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하지 않았나요? 마당에서 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마당에 있는 잔디가 언제 자랄까요? backyard. 이거였습니다. 하루에 세 번이 뭐였어요?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a day. 그럼 통째로 읽혀야 된다니까요. 통문장이 돼야 된다고, 통문장.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어가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자, 선생님이 다시 하고 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냈었죠, 아까. 그동안 선생님이 딴 사람들 수업하면서 진유가 어떻게 하는지 사실 계속 봤어. 어? 진유는 뭐 했나요? 소리 내서 열심히 집중해서 했나요? 내가 보니까 집중해서 하는 시간이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딴 거, 궁금한 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냥 계속 물어보고. 그 의식의 흐름입니까? 의식의 흐름? 그렇게 공부해갖고 뭐가 기억에 남겠어요? 지금 공부하는 좀 방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계속 얘기합니다, 진우한테. 제발 다음 10분이라도 집중해서 해보라고. 한번 선생님이 다시 또 하고 오라고 해볼까요? 이번엔 10분 집중해서 하는지. 아니 그렇게 빨리 끝내고 빨리 가고 싶으면 딱 집중해서 하세요. 집중해서 하는 시간은 5분도 안 되면서 어렵다 어렵다 얘기하면 어느 선생님이 그 말을 이해해 주겠습니까? 딱 집중해서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하기 했어요?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하기 해가지고 안 되는 문장 별표 표시하고 되는 문장 별표 표시 없애고 별표 표시 없어질 때까지 연습하고 해봤나요? 선생님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동문장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뭘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어렵대. 선생님이 계속해서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꼭 하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소리 내서 하라는 거죠. 안 하면서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수영 못 배우겠다 그러면서 물에 안 들어가겠대. 말이 돼? 아니, 뭐, 물에 들어가야지 수영을 배우든지 뭐, 튜브 타고 놀든지 뭘 할 거 아니야. 물에도 안 들어가면 수영 못 하겠대. 소리 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하는 연습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너 지금 얼마 안 남았어? 6개월도 안 남았어. 응?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ork to school? 맞습니까? How long? How long이죠.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뭐예요? I should 선생님 여기서부터 안 쓰고 여기서부터 쓰겠죠. 얘를 다시 묻지 않는 말로 바꾸고 you를 I로 바꾸면 되니까 지금쯤은 눈치챌 때도 있죠. I should walk. 안녕하세요.
지금 소울이 내서 연습을 30분도 안 했어. 응? I should walk to school. To school. For 3 hours. Three times는 무슨 뜻이었어요? 세 번. 그러면 three hours는 뭘까요? 3시간. 어, for 3 hours는?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이니까 얼마나 오래? How long? For 3 hours. 서로 짝이 맞는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long should you work? Okay, 뭐라고요?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이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난 3시간 동안 학교로 걸어가야 돼.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자, 지금 총 합쳐서 20분 넘게 한 것 같아. 1대1 수업만 네가 앉아서 연습한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뭐 한 1시간 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그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몇 문장 했습니까? 응? 어? 진영아 몇 문장 했어? 네 문장 했어. 네 문장. 어? 너 공부할 때 제발 좀 집중해서 내가 하라는 방법대로 좀 하면 안 되겠니? 어? 딱 2주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좀 해봐. 어? 영어가 어떻게 되는지. 어? 계속 어려운지. 응?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은 문장을 할 수 있길 바래요.